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이번에는 몫을 안 주고 나머지를 준 거야. 몫을 주고 나머지를 안 주든 몫을 안 주고 나머지를 주든 상차라는 걸 써먹으려면 몇 쳐야 돼? 1쳐. 그럼 얘 뭐라고 적을래? ax 플러스 모르는 거 몇 개? 아는 거 두 개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어, 여기서 아는 거 두 개 뭘 넣으면 될 거야? 그렇지. x에다 1을 넣는 순간 좌변은 뭐가 돼? 0이 되잖아. 마이너스 6 곱하기 p의 1인 거라고. 그 말은 p의 1이 얼마야? 0이요. 하나 찾은 거야. 또 뭐 넣을래? 2. 자, 2 넣으면 0이 안 되고 p의 0이 되잖아. 아. 2 넣으면 7. 얘 2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p의 0은 마이너스 5 곱할 p 이렇게 되면 아. p에 뭘 안 와? 그러니까 뭐 하나가 0, 그렇지. 7을 넣으면 구변이 0이 되거든. 이해돼 무슨 말인지. x에다가 7을 넣으면 6 곱하기 p의 얼마? 5는 0이란 말이야. 그래서 p의 5가 얼마다? 0. 0이다 나오잖아요. 그럼 p의 1 여기다 넣어서 연립방정식 p의 5는 0 여기 넣어서 연립방정식 a, b 나와 안 나와? 나오겠죠. 그럼 너희한테 P에 4 물어봤으니까 정리하지 말고 그냥 4 넣어서 계산만 하세요. 오케이?